라면 먹을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바베큐 치킨 샌드위치인데요. 가격은 1,800원이고요. 식빵이 반이구나. 식빵이 반이고 햄, 뭐 바베큐 치킨 닭가슴살, 올리브 유황이 들어있고요. 당류가 2g, 나트륨은 31%. 뭐 다른 거는 괜찮고요. 오늘 바로 구입 한 거라서 뭐 괜찮을려나? 신세계 푸드에서 제조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느낌이 세 조각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으자. 빵 모서리는 자르려면 자르고 말려면 말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세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것부터 햄 들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 장난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뭐야? 앞에만 먹고 버리려는 거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거 보시면 가슴살 있는데 장난하나 앞에만 살살 채워 놓네요. 물론 뭐 청사 속이다 그렇긴 그런 거지만. 이건 좀 뒤까지 이렇게 해놨네. 차라리 이렇게 해주지. 예. 자, 이거를 나중에 먹어. 얍삽한 거부터 먹어봐야지. 예. 자, 이거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그런지 고기 맛은 그냥 살짝 나누고요. 이쪽은 먹어봐야 알겠죠?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 오가니 먹으니까 그냥 식빵만 남네. 이런 이걸 또 우유 찍어서 먹어야겠다. 그냥 뭐 닭가슴살 퍽퍽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까 보니까 갈라놔가지고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그저 그렇겠네요. 그냥 소스 맛 그냥 들어 있고. 핵심 부분도 한번 먹어봐야죠. 그냥 뭐 빵에다가 샌드위치 그냥 뭐야 햄 넣은 정도. 네, 별로네요. 저번에 한번 먹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 1,800원 한다고 해도 그 편의점이 하는 거 나쁜 짓을 따라하면서 네? 좀 이게 뭐야 이게. 하여튼 뭐 이마트 가시면 이런 거 먹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편의점에서 파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